와, 많이 부셔졌네, 그쵸? 여기서 그걸 못 가게 만들고 바람에 열나게 불고 투석기 여기서 제 인생을 쪽내버려. 그냥 코끼리 혹시 이놈이 이리로 빠지면 이거 밀어버리고. 그러게, 대포 어디갔지? 여기 원래 대포 설치해놨는데 어디갔지? 투석기 또 설치하면 되죠. 천원, 다음에 천원짜리 공으로 갑니다. 여기 이 대포, 원래 대포, 이 원래 대포 어디갔어? 이거 원래 대포 불공 간다. 불공 원래 대포 어디갔지? 좋아, 한 번에 가, 한 번에. 근데 불공이 아이언볼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게 뭐예요?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센 것 같지도 않은데 불이라서 좋은가? 이거 한번 뽀개고 와야겠다. 어차피 늦어졌어. 야, 안 가, 안 가, 앞으로 안 가. 속도가 너무 느려졌기 때문에 이런 약한 바람에도 힘을 못 쓰는 거지, 지금. 저 녀석 당 하나 안 당 하나 봐주세요. 저기, 저기 지금, 어? 내가 설치해놓은 곳으로 간다. 지금, 그렇지? 대포는 있네. 코끼리 밀어, 코끼리! 코끼리야, 밀어! 걸렸죠? 못 가죠? 코끼리 막 밀어서, 코끼리가 밀어서 잘 지나가는 게 해주는데? 그렇지! 저기서 계속 시간 끌고 있어, 봐봐. 제대로 설치해놨죠? 저기서 고생하고 있어, 지금. 지나갔네, 근데. 쟤도 지나갔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멀리 지나갔어. 역시 좋은 설계였어. 불이 꺼졌네, 근데. 불 꺼지면서 저기 체력이 한번 안 배되는 건가? 펌! 스로다! 나 다음에 한 방에 죽을까 말까 좀 고민인데요? 여기 코끼리 하드캐리인데 한 번 더 설치해줘야겠어. 여기 부셔졌거든요? 한번 해주고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들어. 지옥을 맛보여주라고. 투석기로도 공격해주고. 코끼리 어딨어? 코끼리 죽었네? 아, 한번 죽으면 여기다 설치를 못하네요. 한번 죽으면 설치를 못하네요. 한번 죽은 곳은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폭탄. 아, 돈 없네? 여기서 시간 무조건 뻗기면 우리가 이겨요. 가자. 한 곳에서 시간 끌어. 아까 내가 고생했던 곳이지. 괜찮아. 어우, 큰일 날뻔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초반에는 어차피 스피드업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피드업해서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최대한 맞지 않고 가는 느낌으로 가주시고, 여기는 그냥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도 될 듯. 코끼리 두 마리 해놨네. 엉망진 녀석. 저 녀석 또 걸린다잉. 내가 또 배치해놓은 곳에 왔어요, 쟤도. 여기까지는 스피드 거의 비슷해. 어, 대포. 하지만 여기가 주요 포인트지. 자, 가자. 저기, 저기, 저기. 이제 걸렸어, 지금. 고생하고 있죠, 저기서? 어? 떨어졌다. 그냥 자살해버리네. 멍청한 녀석. 나이스입니다. 열쇠요? 아니, 아까 하나 먹어서 여섯 개 됐어. 자, 지금 맘모스한테 공격당하면서 또 떨어졌죠? 망쳐가 베스트 녀석. 천천히 가도 되겠는데. 간다!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뿜! 쏙!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됐어, 됐어. 괜찮아. 내가 더 빨리 나와. 얘 어딨죠? 얘 죽었나? 한번 부딪혔지? 컴퓨터 죽었다고? 터졌다고? 아, 부딪히지 못하고 죽었네? 컴퓨터 어디 갔어? 죽었어요! 어디, 아, 저기 있나보다. 어, 저 보이시죠?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갔네. 어? 저기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야 이제 바위가 생성되겠구만. 간다! 내 차례야. 열쇠 하나 더 먹을까? 아까 열쇠 하나 더 있었는데, 두 개였는데.
나왔어. 한 방에 못 죽여. 아이고 아이고. 어 재밌어 재밌어. 어 앞으로 좀 가자. 어 앞으로 좀 가자. 아. 어! 야 코끼리가 진짜 한 방에 세게미네. 장난 아닌데요 코끼리. 코끼리 바람 좋아. 아 밀지마 밀지마. 아 코끼리 장난 아니야. 됐어 됐어. 쟤도 내 지옥에 다시 도착했다. 거기 코끼리 하나 설치해놨어. 스피드 느려져서 이제부턴 지옥입니다. 앞에서 한번 느리게 했어. 코끼리야 밀어버려. 오케이. 아 잘 밀었다. 아 나 저거보다 나 죽었어. 했잖아요. 난 여유가 있으니까. 저거 죽는 거 구경하다가. 저기서 뭐. 쟤 또 떨어졌어. 아, 불쌍한 녀석. 마모스가 둘이거든. 포기해, 컴퓨터. 어, 얘 마모스 두 개 설치해놨어. 그러니까 쭉! 점프해서 피해주시고. 좋아, 잘하고 있어. 코끼리 공놀이하고 있어. 또 죽었네. 아니 저 바위 그냥 터져버리셨네 또. 아 그냥 모래가 돼버리셨어. 자갈이 돼버리셨어. 아이 나 천천히 가볼까? 아 스피드 좀 낮춰서 아주 섬세하게 부딪혀볼까? 섬세? 피도 없는데? 천천히 뻥스러우다. 열쇠? 열쇠 뒤에 있어요? 저기 있네 열쇠. 먹고 올까? 먹고 와도 되나? 지금 문 안 도망가는 거 보니까 먹고 와도 될 것 같아. 먹고 올게. 빵스! 아! 아 괜찮아요. 열쇠. 열쇠 먹고 와야 돼. 먹었고 가자 이제. 이상해 구금이 없어. 설마 도망간 거 아니겠지? 열쇠는 먹어야 되니까. 야 일로와 패스트 흑삭병 빰! 아 뭐야 빰! 건방진 녀석이 역시 한 곳에 집중투자가 좋네요. 다음 문 열려있네. 메갈리스. 아 구경이나 한번 좀 할걸 그랬네. 아 저 녀석 죽는 거 좀 구경 좀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정신이 구현되었다. 드래곤이네요. 드디어 판타지 소설 등에서 얻은 유익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드래곤의 약점은 복부다. 뭐죠? 아 뭐야 용이랑 싸우는 거야 이제? 메걸리스가 뭐야? 드래곤의 약점은 복부란 얘기가 뭐야? 아 보스도 있네. 아 맞아 보스도 있다 그랬어. 뭐야 이거. 복부야 복부. 다크소울도 아니고 깜빡이 프레스로우다. 뭐야 이거. 어 프레스 프레스. 어어아 뭐야. 아 낙사 씨. 낙사 당했어. 다크소울인데? 지금 그냥 부딪히자. 지금이야. 아 뭐야. 어 막는데요. 브레스할 때 공격해야 돼. 어 막아버린데 지 명치 막는데? 지가 브레스 쏠 때 써야 돼. 지금이야. 지금 가야 돼. 지금 공격해야 돼. 지금 간다. 지나가고. 지금이야. 아 이거 되게 공격하기 힘든데. 아 브레스 근데 브레스 맞아도 피는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손 맞으니까 바위가 부셔지네요. 브레스를 피하고 가야 되나 이 정도쯤에서. 다크소울에서 고룡 잡는 것처럼. 그렇지 지금이죠. 스피드가 안나.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뭐야. 아 날라갔어. 돌이라 브레스 안 맞는 것 같다고? 아 설마 그건가? 아 한번 맞아볼게. 아 맞아 안 맞네. 아 근데 바람이에요. 불은 진짜 장식인데 바람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 아 뭐 바람 나오잖아. 불은 안 나는데 바람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는 거니까 뒤로 가서 브레스 쏠 때 가면 되는 거네. 어? 바람이니까. 자 갑니다. 하나 둘 지금이야. 주먹질 할 때는
야 뭐야 조금 해서 공격도 안 당해? 세게요 세게 봐야 돼 세게.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바위가 너무 작아. 바람이 너무 센데요? 브레스 역시 피하긴 피해야 돼요. 옆으로 오던지 옆으로 오던지 브레스를 피해야 돼. 자 스피드. 자 한 바퀴 돌아. 다크솔처럼 간다. 지금이다. 아니 아니 한 바퀴 더 돌아. 가슴이 약점이야. 꼬리치기도 하는데요? 야 바위 세 걸로 해주세요. 아 바위 세 걸로 얘 너무 안돼 얘. 얘 안된다고 바위 세 걸로 해주라고. 얘 빨리 죽여 나 죽여. 어? 공격된다. 야 됐어. 다리 사이 역시 드래곤의 약점 다리 사이지. 뭐야 치사하게 브레스 좀 쏟아마라. 지금이죠? 부스러우다. 때려봐라. 괜찮아. 허! 지금이다. 아 뭐야 이게 드래곤을 무찔렀다. 명존 세대 그냥 발밑에 있는게 낫네. 다음. 어 뭐야 10개짜리도 있네. 보너스인가 저기는? 여긴가? 트렌토? 트렌토로 갈게요. 가슴에 데일밴드요. 네. 이게 뭐야? 좀비인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살아났다. 이걸로 암흑시대는 끝이다. 되살아났는데 좀비인데? 뭐야 얘네랑 싸우는 거야? 오 철학자들이랑 싸우네요? 헐 뭐야 맵보소? 새로운 공성무기가 생겼네요. 무슨 공성무기가 생겼지? 발리스타 생겼다. 폭발하는 화살을 발사한대. 빨리 날아간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돌아가지고 아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돌고 여기 신전 지나서 어 되게 가까운데요? 스피드 싸움인데 굉장히 가까워. 스피드 싸움이야. 스피드 슈 돌고 슈 돌고 가는데 관성학적으로 요렇게 슉 돌면 여기 이쯤에서 공격당하는데 일단은 첫 판은 돌로 먼저 내가 해봐서 좀 취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자. 바람 열나 부네. 자 아웃 인. 자 열쇠 먹어야 되는데 열쇠 먹었고. 아 저기다 저거 다 설치해놨네 건방 중에서. 하지만 점프맨 점프 안 되네. 여기다가 아우 이렇게 한 군데씩 되게 가까워요. 스피드 싸움이야. 열쇠 또 있네. 첫 판은 열쇠도 먹어줘야 돼. 좋아. 아 이게 스피드 관성 때문에 이게 돌아버리네. 자 이리로 간다 이리로. 아 좀 약한데? 어 쟤는 더 약하게 부딪혔네 쟤는. 그쵸? 어디가 약점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빠지게 돼있어. 어디서 빠졌죠? 여기서? 이쪽에서 빠졌나요? 이쪽에서 빠졌나요? 우리 어디서 빠졌지? 어? 자 일단은 화염병 말고 약간 뒤쪽에서 빠졌나? 불공 좀 보여달라고? 불공 별거 없던데. 자 요정도 해주시고 90원짜리로 한번 맞고 한번 바람 맞고 두석기 가자. 아이언 볼 고. 열쇠 안 먹어도 돼. 아이언으로 간다.
아니요, 지금 싱글하고 있어요. 멀티 아니에요, 지금. 간다.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꺾이지가 않아. 너무 빨라서 스피드를 너무 내도 문제네. 오케이, 코끼리 잘한다. 코끼리가 한번 밀었죠. 어, 저기 열쇠 하나 있네. 열쇠 먹어야 돼. 이게 초반에 설치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스피드는. 어? 근데 갑옷 벗겨졌어. 아이언 갑옷. 이제부터 피가 좀 달겠는데? 자, 스피드. 스피드 줄여서 아웃 인. 아웃 인. 지금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아! 아, 다시 가, 다시 가. 쟤 뭐하니? 쟤 자꾸 떨어지네. 자,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땡스러우다. 아, 뭐야! 아, 뭐지? 바람인가? 아이씨, 짜증나. 바람이야, 바람. 바람이 있어.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 자, 천천히 가. 자, 오케이. 한 번만 더 부딪히면 될 듯. 철학자들이 보인다. 쟤 뭐하죠? 쟤 계속 고생하고 있네요? 저. 쟤 투석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네. 뭐하죠? 역시 투석기 갓. 여기서 뭐하죠, 너? 너 거기서 갇힐래요? 어이, 아유, 터져버렸네! 아이고, 어떡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발리스타? 어, 발리스타. 오, 발리스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발리스타 두 개 정도 하고. 뭐, 여유있게 통과한 다음에, 어, 제가 죽는 거 한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나 나왔네. 가자, 가자, 가자. 어, 멀티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멀티 되나?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원래 한글 아닌데, 한글 패치한 거예요. 아, 저 열쇠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저거 한번 먹고 갑시다. 어차피 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점프! 어? 왜 안 먹어져? 아, 뭐야. 열쇠 먹어야 되는데. 어? 와, 뭐야? 못 먹는 건가? 일로 가서 먹어. 밀지 마봐, 잠깐만, 주석. 하! 너 먹었다, 오케이. 됐어. 떨어지는 건 진짜 시간만 많이 드는 거니까. 됐어, 가자. 열쇠 먹어줘야 이제 다음 맵 갈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마의 지대 걸렸다. 나의 마의 지대. 지금 왼, 오른쪽 보세요. 오, 아, 관성. 씨. 코끼리 갓. 야, 코끼리 뒤로 넘기면 안 된다잉. 헤딩하고 있어. 오, 야, 넘겼어. 아, 코끼리 두 명이 넘겼어, 저기. 아, 그걸 넘겨주면 어떡해. 코끼리가 헤딩으로 넘겨줬어. 이거 끝내야 되는데. 끝내자, 끝내, 끝내. 아리스토텔레스. 좀비 녀석들. 오케이. 다음. 다음은 메갈리스. 메갈리스 했는데, 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퀼라. 여기 맞죠? 어, 라퀼라. 추천 안 하십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줘봤니? 아, 보너스 스테이지? 오케이, 오케이. 조반니가 누구야? 뭐 하나도 모르겠지, 나는? 메디치? 어? 야, 여기 완전 직진인데? 맘모스 하나 있고요. 어, 이상한 새로운 기술 생겼어. 광부, 1분 후에 투자액을 회수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광산이 광산이 고갈할 때까지 돈을 가져와줍니다. 야, 뭐 일꾼도 있어, 게임이. 완전 직진인데요? 스피드 직진 맵인데? 어? 완전 직진인데? 야, 뭐야, 어디서 막아야 되지? 일단 이건 해봐야겠다. 광부는, 광수는, 광수랜다. 광부, 저기, 광산호 있어. 일단 광산부터 배치해.
광산이 어딨어? 일단 출발하자. 저기 성문을 파괴해라. 어 뭐야, 약간 굴곡이 있네. 열쇠다. 열쇠부터 먹어. 열쇠 열쇠 오른쪽 끝에 있어. 여기선 스피드 별로 안 나도 상관없어. 먹고. 안 보여. 어 롤러코스터네. 안 보이네. 어 야 이렇게 설치. 아! 아 이거 폭탄. 나도 폭탄 설치해야겠다. 나쁜 놈. 야 코끼리 이거 어떡하지 코끼리? 그냥 지나가. 아 열쇠가 여기 있구나. 와! 오 이거 설마 깨지는 거 아니야? 내 바위? 너무 높아서? 안 깨지는 거. 오케이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돼. 그냥 극강력하게 펀스로우다. 좋아요. 코끼리 쪽 여기 앞에 쪽이 되게 위험했어. 그래서 폭탄을 많이 설치해놔서 코끼리 쪽에서 뛰었었나? 어디서 뛰어졌지? 아니야 코끼리 앞에서 그냥 옆으로 지나갔단 말이야. 옆으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바로 폭탄을 일렬로 설치해. 도저히 피할 수 없어. 여기서 무조건 시간을 끌게 만들어. 그 다음에 터지면 양쪽으로 코끼리가 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리면은 아니야 일단 이런 걸로 일단 무조건 일로 가게 만들고 부딪히면 일로 가려고 그러면 바람을 밀고. 근데 광산은 어딨어? 광산은 아 저기 점프 안돼 저 애매한 그런 위치였어. 점프 그냥 점프로 피하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로? 그러면 똥망인데. 아니야 맘모스 지나갔어. 점프 하지 못하고 지나갔을걸요? 지금 애매했어 그때. 어 오케이 이거 다 피해.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돼. 굉장히 빨라요 지금. 굉장히 빨라요. 아 열쇠가 맘모스 옆에 있구나. 뭐 이렇게 설치해놨니? 어? 이거 누가 당해준다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갑니다 그 느낌 그대로. 다음에 열쇠 먹고 가죠. 저 녀석 어딨어? 저 녀석 내려오네. 봐봐 코끼리에 부딪히게 돼있어. 가운데로 가거든 보통 사람. 봐 보이죠? 코끼리한테 가서 바람 불고 바람 불어서 어? 지나간거요? 지나갔네. 데미지가 엄청. 코끼리 한번 부딪혔는데 안 떨어졌어.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해야겠어. 그 다음에 시간 끌어 그냥 막아버려 그냥 다 막아버려 그냥 다 막아버려 그냥 어? 다 막아버려 그냥 가자 나의 승리다. 저기 점프해서 못 지나간다면 너는 끝장이야. 좀 그냥 안전하게 가서 받기만 해도 이겨요. 쟤보다 빨리 가기만 하면 돼. 아, 비켜 아 나 근데 열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열쇠 먹기가 좀 불안한데? 어? 한 번만 실수해도 열쇠 못 먹겠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열쇠? 어 이놈 좀 폭탄을 더 설치해놨네. 열쇠 먹어야 돼. 그냥 지나가자. 아 열쇠 먹어야 되는데. 어? 이 녀석 속도 못나게 해놨네? 건방진 녀석. 점프하면 되지? 너무 빨라서 열쇠 못 먹네. 내가 이겼죠? 저 녀석 죽는 거 좀 구경 좀 해볼까? 맘모스 지나왔나요 쟤? 맘모스지요? 다 터져버렸다! 폭탄 때문에 내 성이. 어 그냥 저 야비롭게 잘 피해왔네. 큰 방진 녀석 그냥 다 부셔졌는데? 아 눈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열쇠가 3개나 있네 맵에. 그쵸? 맵에 열쇠가 3개가 있고 여긴 3개 다 먹었는데 여기 맵에 열쇠가 3개나 있었어?
나 지금 열쇠 10개인데 보너스 맵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 아직 가는 데가 아닌가 보네. 라킬라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어 폭탄이랑 건물이랑 같이 설치하면 안 되네. 정말 터지네. 로마네 로마. 그게 뭐지? 아 저 그거다. 책에서 봤는데 저 뭐 있더라 저게? 율리우스 2세. 저게 뭐였지? 전쟁 교황. 야 전쟁 교황이니까 야 쟤 바위 봐. 쟤 바위 보시나요? 바위가 주먹 쪘어. 헐 뭐야? 야 이거 뭐야? 폭탄 새로운 거 나왔어요. 폭약통 콤보. 적의 바위에게 한층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야 이거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여기다 설치해야겠네. 여기 가로 가운데. 지름길이 엄청 많아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 것이니 오른쪽으로 갈 것이니 정하고 오른쪽 갔을 때도 지름길.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맨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중간쯤에 한번 와야 돼. 그리고 가운데는 대포가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대포도 피해가면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막고 여기도 여기를 막으면 가운데로 오잖아. 그럼 여기서 가운데서 중간 쇼브 한번 치고. 어 벌써 설치해놨네. 아, 어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바로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아 가운데 열쇠 있어. 어 빡센데 여기 다 설치해놨는데. 전쟁 광 녀석. 어 열쇠 있다.